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개정세법 주요 이슈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규정 속에 들어있는 해당 규정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받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세액공제 인상입니다. 조특법 29조의 7이고요. 현행 제도는 고용증대한 기업에 대해 갖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우대 공제를 해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개정된 거는 고령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플러스 고령자가 포함이 된다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까지 전년 대비 직원이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수도권은 중소기업이다 하면은 1,100만 원, 그리고 지방이다 하면은 1,2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기타 상시 근로자, 이 사람 이외, 청년 이외의 직원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이외의 직원들은 이 사람들도 수도권이라고 하게 되면 700, 지방은 77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3년을 해주고 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내년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고용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이번 개정된 사항은 고령자가 우대해주는 세액공제 대상자에 편입이 됐다라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이 됐던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이 좀 알려져 갖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갖고 개정된 내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갖고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간 중에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고요. 호텔, 여관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점업, 단란 주점업 등이 빠지고요.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면은 누구냐, 어떻게 기준하느냐라고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상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단은 내국인 근로자이어야 되는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내국인 근로자여야 되고 아래의 사람들은 빠진다는 거예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그 계약직이라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원 법인세법상 돼 있는데 등기 임원, 그리고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결국 이 최대 주주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소, 결국 친인척들은 또 안 된다는, 등기 임원과 그 등기 임원들의 친인척들은 모두 빠진다. 일반 진짜 타인 직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 납부한 사실이 없다. 실제 일은 했으나 4대 보험을 들지 않았다. 이유는 뭐 신용 불량 등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고용증대세 관련해 갖고 2015년도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보니까 그 당시 15년도, 16년도, 17년도 우리가 매출이 계속 올랐다. 그러면은 아마도 직원 수는 역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1년, 2년, 3년에 그러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 부분도 있고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에 500만 원 공제했던 게 1000만 원이 됐고요. 당초에 1년 해줬던 게 2년으로 개정이 됐고 현재는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 쓸 때마다 아까 보게 되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건에 따라서 1,100만 원, 1,200만 원 못해도 700만 원, 7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명당. 그리고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과거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특법 고용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해당됨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 갖고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해 보시고 이 세무 전문가, 세무 대리인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